세 개 나왔었어 로키니? 진짜? 오우씨. 농사? 농사는 그냥 뭐 식량이라고 보시면 돼. 이제 그 스택이 생겨가지고 스택이 상은 이제 이거 100% 지금 보면 갑옷 한 개만 사도 1% 되더라고. 한 개만 사도 이제 갑옷 한 개만 사도 1% 돼가지고 100개만 사면 고정 이제 확정으로 전설 하나 먹을 수 있어. 바뀌어가지고 스택. 네, 장신구는 안 돼요. 장신구는 일단 한 번에 10개씩 사는 거 들어갔고 한 번에 10개. 근데 한 번에 10개씩 사는 건 갑자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. 그 10개 중에 전설이 떠버리면 나머지 9개에 대한 스택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깝잖아. 장신구는 이제 이 펄어비스, 이 게임 개발사인 펄어비스가 수익 창출에 이제 지대한 이제 그런 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장신구는 스택 기기 없어요. 스택 기능이 없어. 캐시하고 이런 걸로 팔아야 하니까. 네, 나오기만 하면 이제 초기야. 맞아. 100개 내로 안 나오면 이제 그 안 나오면 100개 내로 안 나오면 전설 고정 하나 주고 전설 이상 2%? 그래 10개 구매는 갑자기 하지마. 귀찮다. 렌트하자. 1%는 무조건 1%인가 보다. 스택은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씨, 겁나 안 되네. 씨. 야, 공짜로 전설 먹는 거 먹겠다. 씨. 100개 해가지고. 근데 클릭이 뭔가 좀 뭐지? 조금 부자연스러워졌다. 스택 쌌다가도 전설 하나 뜨면 그 스택 사라지니까 전설 뜨면 조심하시고. 이거 스택은 이제 그 같은 부위만 돼요. 네, 다른 부위 여기서 이제 다른 부위로 옮겨버리면 안 돼. 각각 부위마다 독립적으로. 내가 볼 때 그때 스택 개념이 들어왔으면 이제 표기되는 스택 개념이 들어왔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전설이 드랍 확률이 좀 낮췄을 거야.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뜨는 이제 전설 확률을 좀 낮췄을 것 같아.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. 이거 씨 안 뜬다. 공짜로 먹는 걸 먹겠다. 아씨 너무하네 씨. 아이씨 이거 스택 쌓아가지고 전설 하나 먹겠네. 그러니 갑옷이 하나 떠라.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쓰게. 95%? 96%? 97%에 막 뜨는 거 아니야? 짜증나게. 98%? 99%? 100%. 그 다음에 100% 사은 분받기 도바르트. 에이라이 씨 나쁜 새끼. 이렇게 사은 품으로 받을 수 있어 하나. 아 갬블 포인트 써가지고 사은 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받는가 보네. 나쁜 새끼 진짜. 와 흑정님 샤카트 나쁜 새끼. 확실히 무기가 흑정님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방어구는 잘 안 줘. 도바르트는 안 팔려. 그냥 먹여. 보라색은 이제 상점에 팔고. 이게 미글렛이었나? 티리언. 티리언은 팔려. 아 모빈이구나. 이건 팔면 이건 팔 수 있어. 아 거친 석재 잘 나가네. 이때 팔아야지. 안 나갈 것 같아 티리언.
거친 석재 헥스에서 사냥하다 보면 엄청 많이 쌓이거든. 오 뭐야 거친 석재가? 이때 좀 많이 팔아놔야지. 보너스 개념이라 가지고